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게임문화 캠프라는 게 지금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벌써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해설위원으로 좀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일단 지금 운전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시간 정도 달린 것 같고 2시간 더 가야 돼요. 저는 또 열심히 달려서 평창에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저는 이제 평창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사실 어제 강원도 도착했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날씨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뷰와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평창이 이렇게 좋았나? 날씨도 진짜 너무 맑아서 다행이고 오늘 놀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이따가 게임문화 가족 캠프에 참여하시는 가족분들 또 만나 뵙고 저도 재밌게 행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 게임문화재단 캠프에 직접 놀러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오락실도 있어요. 추억의 오락실이라 해가지고 이제 저 어릴 때 저 한 15년 전에 놀던 이런 공간인데 요즘 친구분들도 이런 데서 즐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게임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런 게임기가 옛날 게임인데 이런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채팅! 이거 요소가 잘 느껴지고 슈퍼마리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유명한 게임인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버블버블! 와, 이거 버블버블이라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있어요. 과몰입 상담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브레스타드나 뭐 다른 게임들을 너무 중독적으로 이제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족분들 단위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상담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만을 찾아주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딱 이름 채운이네 이런 가족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귀여운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슈퍼셀 담당자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한번 뭐 들어있는지 볼게요. 한국인만큼 마스크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가족티 이런 거 있으면 단합 잘 되거든요. 스프라우트 메모패드 이런 굿즈들도 같이 들어있고 이 미스테리 박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남의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직접 나중에 또 이런 거 열리면 신청해서 와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가 진행될 행사장인데 오늘 브롤스타즈 가족 대회잖아요. 그래서 듀오 쇼다운으로 가족분들끼리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자녀분이 팀이 돼서 듀오 쇼다운 64강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승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갤럭시 탭 준다고.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홍민호 홈리지라고 보면 이제 코스프레 활동하고 계신 네키홀링